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애 키우다 보면은 옴짝달싹 못한다. 아, 네네네. 그러다가 애기 낳고 처음으로 이제 영화관에서 본 영화를 절대 잊지 못한다. 오. 진짜 육아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기 떼놓고 남편이랑 데이트한 장소나 뭐 영화나 그 모든 거를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는 네. 마블. 어? 아, 마블이 아니라 마션. 예? 마션. 예, 마션이요. 예, 마블은 미치겠네. 예, 오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너무 당해서. 예? 아, 이런 소리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육아맘 그 자체예요. 깜빡깜빡해요. 아니, 이게 예. 말이 헛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생각만 한다는 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만 했는데 말로 나오고 잘못 나와 그 말이 또. 제가 진짜 예. 이게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년 됐나? 예. 근데 이제 제가 막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야, 나 완전 패셔니스타라고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차 사고 예. 패셔니스타라고.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네, 그것을. 아, 아, 패셔니스타가 아니라. 네. 베스트 드레서라고 그랬다. 아, 베스트 드레서. 야, 나 요즘, 나 이제 차도 사고 야, 베스트 막, 드레서야. 어, 핸들 막 이거 보여주면서 심지어. 나 완전 베스트 드레서라고.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 말실수 이해하시죠? 그런다니까요. 네. 예, 이해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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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